6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정 유한 황산염 황산암모늄 침정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노란 책 432페이지를 보시면 침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잠깐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 끝에 보통 단백질의 침정은 그 밑에 줄 스트렙토마이신, 황산염과 황산암모늄 등을 사용을 하죠. 단백질 침전의 금태 줄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 점, NH4 to SO4와 같은 무기염 첨가에 의한 염석,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유기용매 첨가에 의한 용해도 감소와 같은 작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몰 이상의 고농도의 황산암모늄의 존재는 단백질의 용해도를 떨어뜨려서 염석에 효과가 존재합니다. 황산암모늄을 염석에 수행할 때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감소되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 밑에 줄, 책에 고 밑에 두 가지 점 되어져 있는 고 밑에 줄 보시면 단백질의 염석은 NH4 to SO4 또는 Na2SO2와 같은 염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포함하는 용액의 이온 세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옆에 첨가된 이온은 물과 더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단백질을 분자를 침전시킨다. 단백질 침전을 위해 위한 암모늄염의 이온으로는 1가보다 2가가 더 효과적입니다. 61번의 정답은 4번인데, 책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산암모늄은 침전된 단백질을 사용해서 활성을 유지시켜서 장기간 보존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 레이어 흡착에 근거한 흡착 등온식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흡착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이고 4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흡착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46페이지 흡착. 흡착에는 고옆에 공간에 적어두시면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모르겠지만, 랑미르 공식, 프렌드히리 공식, 비티 공식 등이세 가지 공식이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서는 단층 흡착에 근거한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올 2017년도 문항에서는 여기에 정답이 1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 문제 오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문제가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연도 문제에서는 요세 가지 LFB 요세 가지가 단층 흡착과 관련이 되어진 공식으로 많이 곡선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요 2017년도 문제에서만 요 부분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침전 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페이지죠. 4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황산암모늄이죠. 황산암모늄 NH4SO4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7년이면 17년 또뭐 9년도면 9년 이렇게 나왔던 연도를 표시해 두시면 계속 여러 번 찾아가는 페이지에서 공부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세포를 파쇄할 때 틀린 이야기. 초음파 파쇄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이고, 4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초음파 진동. 17년도하고 18년도에 좀 나왔었네요. 초음파 진동 옆에 초음파 분쇄기는 박테리아 세포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쇄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 거미 돼지. 그람 음성 세균은 그람 양성 세균보다 쉽게 깨진다. 옆에 사상 곰팡이에서는 덜 효율적이다. 끝에 세포 현탁에게 잠겨 있는 티타늄 전극에 의하여 이 파동을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꾸어 준다. 거미 돼지. 끝에 초음파 분쇄는 그 앞에 첨가 글자를 추가하도록 합시다. 열에 민감한 효소를 첨가합시다. 초음파 분쇄는 열에 민감한 효소를 변성시키거나 세포 조각을 파편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초음파 분쇄는 열에 문제가 있어서 열에 민감한 효소를 변성시킬 수 있고, 그럼 음성 세균이 그럼 양성 세균보다 더 쉽게 파쇄가 되어지고, 초음파는 현탁에게 잠겨 파동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바꾸어 주죠. 균사체 사상 곰팡이에는 효과적이지 않죠.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초인계 추출에 관련이 되어진 것으로 활용되어질 수 없는 부분. 초인계 추출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몇 번, 종종 간혹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11-4번, 가용성 생성물의 분리 옆에 부분에 초인계 추출이라고 적어두시고, 초인계 추출은 보통 CO2를 이용을 하죠. 간단하게 초인계 추출하게 되면 CO2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15년도, 17년도, 18년도 보통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뭐, 요 내용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라서 정답은 바이러스 제거하는 데는 초인계 추출이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농약을 제거하거나 탁수를 정제하거나 잔류 유기용매를 제거할 때 간혹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유속을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내부 유속을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463페이지를 보시면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식 11-96번식 그 밑에 보시면 겉보기 유체 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겉보기 유체 속도는 내부 유속 곱하기 내부 유속 곱하기 공극률이라고 합니다. 내부 유속 곱하기 공극률.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겉보기 유속이 10 ml/min이고, 내부 유속은 질문이고, 공극률이 0.25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40이 되어지겠죠. 요게 4분의 1이니까 x는 40이어야지만 약분해서 10이 되어지겠죠. 66분의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문제. 미생물 제품이나 단백질과 같이 열에 불안정한 물질을 건조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건조 방법은?
469페이지, 교재 469페이지를 보시면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건조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동결건조죠. 동결건조. 동결건조와 관련되어지는 키워드는 승화 있죠. 승화. 승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어지는 승화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액체 추출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이고, 이소암의 유기용매상이 5g per liter, 수용액상이 0.5g per liter일 때 분배 계수는 68페이지, 68번 내용은 426페이지 액체 추출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 액체 추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보게 되면 KD는 수용액상 분해 유기용매상이죠. 그래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게 0.5g per liter였고, 유기용매에 존재하는 게 5g per liter이죠. 그램 퍼 리터들이 다 약분이 되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10. 그래서 68번의 정답은 분배 계수는 10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흡착제 단위당 흡착된 용질의 양 y를 용액 내 용질 X의 함수로 나타낸 것. 69번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446페이지를 보시면, 446페이지를 보시면, 446페이지 식 11-65번식의 다른 모양이, 간략화의 모양이 y 이꼴 b 곱하기 x의 시승입니다. 그 고식은 11-65번식은 고 밑에 프렌들리 등호 곡선이죠. 그래서 4번, 6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고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변의 이야기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0번 문제. 원심 분리 중력 증가력과 이전에 분리공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포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용이 되어지는 것은 교재 399페이지를, 죄송합니다. 422페이지를 보시면, 422페이지를 보시면, 응고와 응집 나오죠. 응고와 응집. 첫 번째 줄 끝에 보통 원심 분리, 중력 증강 또는 여과 이전에 이들 분리 공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세포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용되어진다. 응고는 보통 간단한 전해질인 응고제를 사용하여 분산된 콜로이드로부터 작은 군체를 형성한다. 응집은 보통 다전해질 또는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염을 응집제로 사용하여 작은 군체를 침강될 수 있는 보다 큰 입자로 집적하는 것이다. 그 70분의 정답은 1번입니다.